계속합시다. 우리 버가모 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버가모 교회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라. 여기에서는 그 날카로운 양날 달린 칼을 가지신 분, 이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이 교회는 이 칼하고 관계가 있어요. 보면요, 이 16절에 보시면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칼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셨어요. 우리 한번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봐요. 해석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면서 봐요. 13절을 보세요. 이제 꾸중하는 이야기면서 칭찬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요,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러면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내가 거하는 곳,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예?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러면 이 교회가 사탄이 그 교회에 함께 있다는 소리예요? Yes, no, 나한테 좀 도와주세요. 그런 느낌이 와요? 오케이. 그러면서 또 봐요.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이 교회가 그러면서도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인데도 그 안에 이제 교인들 중에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에 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저 안티파를 누가 죽인 거예요? 외부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 버가모 교회 교회 교인이 죽인 걸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거기엔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예. 이 말은 예수님 이름 때문이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 부분, 또 삼위일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다는 게, 지금 오늘날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그걸 더 좀 확대해서 가면 종교다원주의를 선호하는 그룹들이 있고 교회 안에,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이 대립이 있다고 해석이 가능할까요? 예, 여기 보세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안티파가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 순교를 당했겠지만 또 이걸 영적으로도 해석하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괜찮은 교회 같은데 그 교회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한 그룹은 예수님의 이름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도 하였느니라. 이 스토리는 다 알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상 섬기도록 유인케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그걸 확대 우리가 영적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설득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로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도록 그렇게까지 이끄는 일들을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했다라고 보시면 오늘날로 적용이 돼요. 그뿐 아니라 15절에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 니콜라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본주의예요. 예, 다 같은 맥락들이에요. 인본주의를 지키게 하는 자들도 있다. 이성주의, 인본주의, 이게 다 진보주의 사상이에요.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이요. 회개하라. 그래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삼위일체의 제2위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을 정돈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는 분들이 와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그럴 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때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돈하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감추어진 영의 양식을 너에게 부어주, 감췄던, 그동안에 감춰놨던 건데. 예. 이분들이 그 감춰놓은 것을 이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 기회에 있을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거기에 그 돌에 새로운 이름이 기록된다. 그래서 이 흰 돌이 뭘까?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내 생각에는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걸 보니까 그때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고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짐작하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예. 우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이. 여기 보면 다 이 수직 계명의 이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수직 계명. 그러니까 버가모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사에서 계속해서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서요. 이 상상을 하세요. 내 주변에 이런 교회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다면 그 적용을 해보세요. 적용해보세요. 그리고 또 주변에 또 내 아는 분들, 또 내가 또 여기에 끼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봅시다. 비슷한데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데.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놋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라.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신성이 항상.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나중 행위는 또 뭐고 첫 행위는 뭐예요?
나중 행위, 첫 행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첫 행위는 항상 수직 계명을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나중 행위는 두 번째 행위. 뭐죠? 수평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수직 계명을 잘하는 교회 같아요. 수평 계명보다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꾸로 수평 계명을 다시 봐요. 우리 19절 봐요.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행위를, 이게 다 수평 계명을 잘하는 이야기 같아요. 예? 이걸 참 잘한다 너희들. 예. 칭찬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항상 토시가 그러나 붙으면 이게 영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케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수직에는 약하고 수직 쪽에 범법을 하도록 이세벨이라 같은 이런 가르침을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면 됐지, 우리가 열심히 수평 계명을 하는데 수평 계명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계명 플러스 울타리 넘어서 사탄의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잘해주자, 이제 다원주의를 가지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회복음화. 그러다 보면 이 수직 계명도 잘하면서 수평 계명을 잘하면 좋은데 순서가 있잖아요. 수직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평해야 되는데 지금 이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었는데 보니까 수평도 이 수직은 지금 뭐예요? 이세벨 가르치는 것, 우상 섬기는 걸 허락하고 이 절충주의예요. 예수님의 기독교 안에서 이 절충주의가 상당히 위험해요. 혼합주의, 절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혼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 발람의 교인 그 똑같아. 그 사건도 그렇고 요 이세벨의 사건도 마찬가지. 컴프로마이즈, 영어로는 컴프로마이즈예요. 절충시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좋잖아. 우리가 이게 하면 다 주님도 좋아하실 거야. 인간적인 그 절충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보세요.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냐,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요 지금 간음한다는 것도 영적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환란에 던지리라.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대환란에 던진다는 말이 뭔가 이거에. 이거는 참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환란하면 조금만 환란도 아니고 대환란이니까 좀 확대 해석을 하면은 이제 지옥으로 던지리라 이런 말이나, 우리가 다시 말하면 구원 받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구약에서 봤지요. 우리 모세가 그 황금 송아지 사건 우리 알지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뭐냐?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수평 계명은 잘하지만 수직 계명을 잘 못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약하게 보면은 지금 오늘 세대에 들림받지 못하고 7년 환란을 통과하리라, 이렇게도 또 우리 좀 약하게
구원은 받았는데 이 7년 환난을 통과하리라 이렇게도 또 해석이 가능하지요. 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좀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공중처럼에 오시잖아요.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7년 환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도 대환란을 7년 환란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정답은 난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3절 봐요.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아, 이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나 같이 들려와요. 사망으로 죽이린다, 영 죽인다는 말.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다시 말하면 여긴 지금 보면은 이 말에 의하면은 구원이 없는 것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수직 계명을 요란하게 잘 안 지키면 이 요란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시하거나 이 부분을 다시 말하면 내가 볼 때는 다 종교 다원주의와 관계가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게 지금요 바깥 세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다원주의라는 그런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이세벨의 이 가르침 이것이다 그런 맥락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4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라.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요 24절에 나머지 사람들은 두아디라의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 사람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건 이게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예? 대부분의 두아디라의 사람들은 지금 이세벨의 가르침 속에서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 돼버렸고 심지어는 구원도 없는 사람들도 그 안에 많고 또 7년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문제 하나님 예수님이 보실 때 이제 그런 교회인데 그 안에 나머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세벨의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라. 이 말은 이게 좀 보면 이 사람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잘 모른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럼 보면 이것도 은혜 같아요. 아무리 그런 다원주의적인 이야기를 해도 다원주의가 뭔지도 모르시면서 난 다원주의 싫어하는 거나 맡은 이런 그게 은혜의 은혜. 네? 이런 그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면은 끝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20 지금 6절에 내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다시 말하면 낙원에 올라가면 지도자
지도자감들이라는 거예요. 예? 지도자감들이고, 예? 철장을 다스리는 거에 딸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새벽벌은 예수님이죠. 똑같이 지금 계시록 22장 16절에 그 새벽벌을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새벽벌이다. 22장 16절에.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도 그 정말 아무리 그 교회에서 다원주의 이야기하고 뭐 하고 해도 그냥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 신기하죠? 네. 그렇게 우리가 소화를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들어가 봐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그냥 안 맞는다고 나한테 손들어서 좀 덤벼 주세요. 그러면 내가 또 뭘 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지 않나 또 볼 수 있어요. 3장을 보세요. 3장. 이 사대교회는 또 재미있는 요 사대교회. 사대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안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좀 줄을 쳐서 이 교회는 스스로도 우리 교회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봐도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뭐 어떻게 살아있는지는 모르지만 겉으로 보면 교회가 프로그램도 많고 또 뭐 교인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교인들도 다 살아서 그냥 움직이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평판이 그렇게 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죽은 사람이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느라. 겉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 내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언젠가는 완전히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 깨어나지 않으면 도둑같이 와가지고 이제 이분을 이제 도둑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도둑이라고 그래요. 사탄이. 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이제 4절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이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옷이에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있고 지금 그 전에 말한 그분들은 거꾸로 말하면 옷이 더러운 옷이에요? 옷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인가? 마치 잠잔다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김 받아서 구원 받은 자들이 입는 옷이 뭐예요? 흰옷 입은 자들이. 이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잠자고 있고 죽게 됐다는 사람들은 죽게 됐다는 말은 옛날엔 살았는데 죽게 됐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옛날에는 흰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점점 까매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다원주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말로 우리 표현하면 돼. 그래서 옷이 점점점 까매져가지고 나중에는 새까맣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근데 이 교회 안에는 그렇게 까매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안에 소수가 흰 옷을 쫙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원주의 말을 안 듣고.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래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 다원주의 가르침이 기가 막히게 세게 오는 모양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대로 흰 옷 그대로 입고 있을 것이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까만 색깔을 가진 사람들은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를 말하는 그런 교회에 앉아서 있다 보면 점점점점 옷이 까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말하면 죽게 되는 거의 죽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분명히 이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특히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를 초점에 맞춰서 지금 이 메시지를 다 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특히 지금 이 다원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교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그렇죠? 더 이상 설명하면 잔소리가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보세요. 7절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을 말씀하시느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이란 말에 줄을 그어놓으세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 여기다 항상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그마한 교회예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다원주의에 빠지지 않고 있는 신실한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회 꽤 많아요. 예.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변에 유대인들이 뭔지 알죠?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이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 하고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요 말씀 보시면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주변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유대인 하면은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사탄에 해속한 자들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꼭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오늘날 여기 다원주의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예. 사람들이 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람들 앞에 와서 발 앞에서 경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아마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갖고는 이 조그마한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조그만 교회들이 이 예수님의 정체성만을 외치는 교회들이 많은데 주변에 주님께서 그런 교회에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아 제대로 아, 제가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하고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면은 아, 이 서머나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 핍박이 없어요. 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전할 때 서머나 교회는 핍박이 있었는데 요 교회는 핍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조금 크게 보면은 공산권이나 또는 이슬람권이나 또는 다른 그 타종 그 힌두권 안에서의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그러한 교회들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타 지역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런 곳에 조그만 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이 때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마지막 때에 다원주의가 범람하는 때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럴 때 이 교회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왜? 다원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면류관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였죠? 서문화 교회고 요 교회가 면류관이 있는 면류관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요 교회는 로얄 계층이라는 게 저쪽 동네 가면은 높은 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 교회 출신들이라는 게. 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이건 지금 로얄 계층이라는 소리예요.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바깥으로 이 성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성전을 딱 지키고 있는 기둥이기 때문에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여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나중에 이제 22장, 21장 보겠지만요. 새 예루살렘은 왕족들만 들어가는 그 장소에 새 예루살렘에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패스포트를 받은 사람들, 비자를 받은 사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더 말하면 잔소리죠.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하나만 봅시다. 이제 세대주의 사람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현대 교회로 한다고 그랬죠. 1900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현대 교회들을 지칭한다라고 보지만 우리는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또 다른 측면을 또 봐요. 여기 말씀한 대로 잘 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합니다. 아멘이시오 신실하시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을 말씀하시느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요 말 자체 가지고 온갖 해석들을 많이 해요.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뜨겁게 박수 치려면 뜨겁게 박수 치죠. 할렐루야 아멘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그냥 조용하게 그냥 앉아 있는 그러한 조용한 거룩한 교회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해석이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깥을 좀 봐요.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아, 이거 토해내겠다 하면요. 구원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보세요. 우리가 토할 때 입에서 토한다는 것은 언제 토해요? 이제 더 좀 봅시다. 더 좀 봐요. 같이 고민해요. 봐요. 17절 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 멀고 그랬어요. 눈 먼다. 눈 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상상하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은 그러한 교인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 하면은 예수님의 왕권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금 하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이렇게까지도 내부에 해석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좀 생겨 보세요.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그러면 이게 지금 흰옷 아까 우리 봤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구원이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뭐 여긴 분명하게 흰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영의 눈이 가려져 있거나 병이 나가지고 눈이 병난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이 없다고 우리 우선 1달러가 한번 봐요. 예. 그래놓고 봐요. 그럼 19절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자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지금 여기 중요한 말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요. 우리 유명한 20절이에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지금 흰옷을 안 입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 있어요? 눈병이 나 있어. 그래서 보지도 못해. 그 다음에 뭐예요? 금을 사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셔.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는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요? 구원이 없는 사람들 같이 보이죠? 그렇죠? 분명히 보이죠? 이렇게?
예. 구원이 없는 사람들임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 보면 19절에 보면 이게 우리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인데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니네들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우리가 한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네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문 두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구원을 안 받고 그 교회 지금 다니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바로 옆에 서서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어갈게 기다리는 그런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들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는 다시 봐요. 내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만약에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이 그 교회에 있는데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그 교회에 다니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교회야 내가 예정된 내 자녀들 여기 좀 있는데 구원시키기를 원하는데 내가 문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니네는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가 보내준 이 자녀들을 내 자녀들을 너희들은 구원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야 좀 미지근 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할 때 이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 이런 자녀들은 제 말 들으세요. 주님의 예정된 자녀인데 그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어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이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형제 자매들을 토해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딴 교회를 가도록 택하고 밀어버리겠다. 그래서 딴 교회 가서 구원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이거는 이 교회는 지금 다원주의고 뭐가 이런 이슈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뭐냐면 미지근한 거예요. 뭐 교리도 없어. 뭐도 없어. 그냥 노는 교회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네. 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교회는 지금 여기 교리 이슈가 아니에요. 네? 그냥 노링 파티하는 교회.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도저히 그 교회 안에 있어서는 이게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들은 내가 토해버리겠다. 토해서 예? 딴 데로 보내겠다라는 그런 인상이 들어가요. 제가 지금 하는 이 해석은 세상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없어요. 예. 이 라우디오 교회는 이건 완전히 죽은 교회로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아서 해석하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곱 가지 스타일의 교회들이 교회사에서 지금까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존재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분 좋아하는 교회인간 우리 알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그 교회는 분명히 그 교인들은 분명히 면류관 약속하셨다가 분명히 저기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과거 2000년 동안 이런 교회 출신들이 면류관 받았습니다. 틀림없는 게. 그런데 이 큰 교회나 이런 나머지 다섯 종류의 교회들을 다니던 분들은 이런 조그만 교회에 오질 못해요. 특별한 하나님의 컬링이 없이는.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더 해요? 아이, 더 하란 말 하지 마세요. 나도 지쳤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납시다. 네. 내일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네. 우리 같이 기도 드릴까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너무나 자상하셔서 요한에게 이 교회 시대에 일곱 가지 교회를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설명하신 대로 과거 2000년 교회 모든 모양들이 요 모양새로 가고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 요 일곱 가지의 모습이 더욱 구체화되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과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스스로가 결정하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되도록 은혜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혹시나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을 잘 인도하는 그런 지혜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육신적으로 저희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으니 오늘도 집에 가서 오늘 배운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케 하시고 내일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에 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에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의 그 세미나에 와서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가족들이 이 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이 더욱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복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박수 칩시다. 네. 감사합니다.